최근 아마 여러분 극장에서 서울의 봄 영화가 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죠. 벌써 500만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바로 김성수 감독입니다. 김성수 감독인데 이 김성수 감독이 6년 전에는 무슨 영화를 만들었냐면 아수라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당시에 그 정적을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의도된 사건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는 영화 같은 현실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화 같은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아마 여러분 극장에서 서울의 봄 영화가 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죠. 벌써 500만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고 특히 2030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2.12 당시의 반란,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하나회가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건데 그 시간을 이제 영화화한 것인데요. 뭐 아주 주제 자체는 진부한 주제입니다만은 여기에 뭐 황정민이라든지 정우성이라든지 아주 유명 배우들이 나오고 또 그런 아주 그 픽션과 논픽션을 잘 버무려서 아주 재밌게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바로 김성수 감독입니다. 김성수 감독인데 이 김성수 감독이 6년 전에는 무슨 영화를 만들었냐면 아수라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도 이 아수라 영화를 그때 봤었는데 2016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아수라는 영화가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패한 수도권 신도시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황정민역으로 나오는데요. 이 시장이 뭔가 막 조폭과 연루가 돼 있고 개발 비리를 막 자행을 합니다. 거기에 부패한 경찰 정우성이 이제 이 협조를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조폭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여기에 보면 이 시장이 정말 이 겉으로는 굉장히 하여튼 뭐 인기가 있으면서도 뒤로는 완전히 부패 세력과 결탁을 해서 뭐이 살인도 하고 뭐 등등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는 개봉한 것 뒤보다 나중에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더 인기를 끌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영화하고 똑같냐? 그 당시에 나오는 시가 안남시였거든요. 근데 안남시라는 게 이게 저 안산하고 성남을 뭐 합쳤다 뭐 이렇게 뭐또 썰이 나도는데 이게 성남시를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 아수라의 이 기본적인 장소가. 그러니까 내용도 너무 닮았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죠. 왜냐면 대장동하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부동산 개발하고 뭐 똑같거든요. 그 조폭도 연루가 돼 있고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대표도 국제 PJ파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연결돼 있다는 뭐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영화가 너무 현실 같다는 지적도 있었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요, 그런 게 나옵니다. 당시에 그 정적을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5일 날인가요? 5일 날 저녁에 유동규 씨가 재판을 마치고 아마 지인들과 뭐 술자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집인 화성으로 가던 그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본인의 대리운전을 해서 옆에 타고 승용차를 몰고 3차선을 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트럭 8.5톤 트럭이 1차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 차선이 이제 2차선으로 두 차가 들어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들어오면서 바로 이 지금 현재 카메라에 한걸 보면 이 SM5인 이 승용차가 아주 간발의 차로 이 트럭을 이렇게 뒤에서 추돌하는 이러면서 180도 회전을 해서 1차선으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거기 뒤에 차가 왔다면 이거는 뭐 현장에서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도 뒤에서 오는 차량이 없었대요. 이게 막 180도로 확 돌아서 오는데 뒤에 차량이 없으니까 간신히 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실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징역 5년이. 근데 그 재판부가요, 유동규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재판이나 이런 데서 유동규가 핵심적 증인인데 유동규의 진술이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되면 유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지금 혹시 유동규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지금 의문들이 나오고 또 아수라 영화가 싹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라 영화를 이 뭔가 표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요즘 보면 이 뭐라고 할까요? 민주당 쪽은 서울의 봄 영화를 보러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아수라를 다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동규 씨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사고의 계기를 더 강하고 단단해져 돌아오겠다.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문을 상당히 표명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래서 이걸 좀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일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유동규 씨의 과실처럼 비춰지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의도된 사건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이 최서원 씨, 최순실 씨죠? 딸 정유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입을 틀어막느냐, 나도 누구의 녹취록을 깠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지라고 또 본인도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다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또한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연관된 사건에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분만 벌써 이제 다섯 분이나 됩니다. 근데요, 여기 또 하나의 게 있습니다. 법인카드 관련돼서 이 사용처, 이재명 대표가 법카를 사용했는데 세탁소에서도 법카를 썼대요. 근데 그 세탁소 주인분이 갑자기 유서를 남기고 어디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긴 했어요. 근데 이분도 뭐 가족들 주장은 2년 전에 부인을 상처해서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필 또왜 법카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그 세탁소의 주인이 이렇게 또 유서를 남기고 이런 걸 했을까? 참 이게 꼬이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엮이면 이게 참 위험해지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자 뇌피셜이죠. 근데 2021년도에 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대장동 사업가 핵심인 유한기 씨, 그리고 또이 참고인인 김문기 씨, 이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유한기 씨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본부장을 했는데요. 이 가족들의 어떤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의 핵심적인 사람이었고, 화천대유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바로 그 다음날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문기 처장도 이재명 대표와 호주 출장도 같이 가고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2021년 12월 21일 날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바로 이분이 대장동 관련된 실무를 핵심적으로 해왔던 분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22년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이거를 주장하던 이병철 씨라고 있습니다. 이병철 씨라는 이분은 이제 그 본인이 머물고 있던 모텔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건 아마 병사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이 배소연 씨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수행을 담당했던 이분의 어떤 남자친구인 이분도 집에서 의문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2023년에는요, 이재명 대표 오랫동안 비서실장을 했던 전형수 씨가 또 자택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대북 송금과 관련된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수사망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검찰의 수사를 참고인 신분, 피의자도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는데, 그 검찰에 나가기 전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이게 뭐 어떤 피의자나 이렇게 이 압박을 받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심상찮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뭐 사건은 아마 뭐 다시 수사를 해볼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영상 기록으로만 보면 일단 유동규 씨 측의 어떤 과실이 좀 크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동규 씨 입장에서 보면 뭐 아주 간이 떨어질 일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최근에 뭐 고혈압에, 안압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또 뭔가 해코지가 올 경우에 위험 부담이 될 수가 있다 하니까 걱정스러운 대목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참 영화의 어떤 판타지가 있는데요. 근데 또 영화가 너무 현실을 또 많이 닮았다. 그리고 또 예견까지 한다. 그러면 좀 섬뜩한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는 영화 같은 현실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